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지능지수, 일명 IQ 테스트를 해봤을 것입니다. IQ는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능을 계량화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지능지수의 평균은 87.12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지능지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로 105 내외로 형성되어 있고 세계 순위에 있어서는 5위 이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국가의 지능지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의 지능지수는 우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능지수가 낮은 국가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8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측정된 지능지수 수치가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공동으로 랭크된 국가가 많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공동 7위 첫 번째 국가는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세인트 키츠 네비스입니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의 평균 지능지수는 67입니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의 인구는 53,544명으로 아프리카인이 92.5%의 비율로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용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는 5세부터 16세까지의 교육을 의무로 규정해놓고 있으며 8개의 공립 및 중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 7위 두 번째 국가는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도미니카 연방입니다. 도미니카의 평균 지능지수는 67입니다. 도미니카 인구는 72,167명으로 상당히 작은 규모인데요. 인구의 86.6%는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카에서는 중등학교까지 필수 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고 도서관과 도서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교육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7위 세 번째 국가는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상툼의 프린시페입니다. 상툼의 프린시페의 평균 지능지수는 67입니다. 상툼의 프린시페의 인구는 222,348명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세이셸 다음으로 작은 국가입니다. 공용어는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데요. 상툼의 프린시페의 문맹률은 25.1%며 남성은 18.2%, 여성은 31.6%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7위 네 번째 국가는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기니비사우입니다. 기니비사우의 평균 지능지수는 67입니다. 기니비사우의 인구는 200만 4,444명으로 28.5%의 플라족, 22.5%의 만딘카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포르투갈어로 채택되어 있는데요. 기니비사우는 7세부터 13세까지의 교육을 의무화했는데 3세부터 6세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교육은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등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포르투갈 등의 해외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기니비사우의 문맹률은 40.1%인데 남성은 28.2%, 여성은 51.7%로 조사됐습니다. 공동 7위 다섯 번째 국가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레소토입니다. 레소토의 평균 지능지수는 67입니다. 레소토의 인구는 215만 5,084명으로 인구의 100%에 가까운 99.7%가 바소토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소토의 인구는 3.4% 정도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서 인구에 따른 교육정보 접근 등 정보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레소토의 문맹률은 20.6%로 남성은 29.9%, 여성은 11.7%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공동 7위 여섯 번째 국가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라이베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의 평균 지능지수는 67입니다. 라이베리아 인구는 515만 1,558명으로 크펠레족이 20.3%, 바사족이 13.4%의 비중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6세부터 16세까지 아이들의 교육을 무료이면서 의무로 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출석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한편 라이베리아의 문맹률은 52.4%로 남성이 37.6%, 여성은 67.2%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7위 일곱 번째 국가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입니다. 아이티의 평균 지능지수는 67입니다. 아이티의 인구는 1,150만 9,300명으로 95%에 달하는 인구가 앞으로 아이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티는 80% 이상의 초등학교가 정부가 아닌 비정부기구, 교회, 지역사회 등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초등학교 등록률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맹률은 아직 높은 편인데요.
IT의 문맹률은 39.3%로 남성은 35.7%, 여성은 42.7%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7위 여덟 번째 국가는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기니입니다. 기니의 평균 지능지수는 67입니다. 기니의 인구는 1341만 3349명으로 51%의 풀페족이 인구 구성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로 되어 있지만 생계 문제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니의 문맹률은 나쁜 편인데 무려 69.6%에 달하며 남성은 61.9%, 여성은 77.2%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는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감비아입니다. 감비아의 평균 지능지수는 66입니다. 감비아의 인구는 247만 625명인데 34.4%의 만딘카족, 24.1%의 플라족 등이 주요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비아는 현재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실제 등록률은 65% 내외 수준이고 자원과 교육의 인프라 부족이 큰 문제인 상황입니다. 감비아의 문맹률은 44.5%며 성별로는 남성이 36.1%, 여성은 52.4%의 수준입니다. 공동 3위 첫 번째 국가는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가봉입니다. 가봉의 평균 지능지수는 64입니다. 가봉의 인구는 226만 6,330명인데 대부분은 반투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봉은 6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의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 이상의 교육은 고등교육혁신기술부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만 가봉의 교육 시스템은 열악한 관리계획, 교사의 자격미달, 과밀한 교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봉의 문맹률은 16.8%인데 남성은 14.7%, 여성은 19%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3위 두 번째 국가는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카메룬입니다. 카메룬의 평균 지능지수는 64입니다. 카메룬의 인구는 2706만 6420명이며 인종은 매우 다양한데 약 250개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카메룬 하이랜더스가 31%, 반투족이 19%의 구성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룬은 아프리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학교의 등록률이 높은 편인데 초등학교 등록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문맹률은 25% 수준으로 남성은 18.8%, 여성은 31.6%의 문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 3위 세 번째 국가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모잠비크입니다. 모잠비크의 평균 지능지수는 64입니다. 모잠비크의 인구는 3,195만 2,587명으로 추정되고 반투족이 인구의 97.8%를 구성하며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공용어는 포르투갈어로 채택되어 있는데요. 모잠비크는 법으로 초등학교를 다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생계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모잠비크의 문맹률은 41.2%로 남성은 26.7%, 여성은 54.6%에 달하고 있습니다. 2위는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세인트 루시아입니다. 세인트 루시아의 평균 지능지수는 62입니다. 세인트 루시아의 인구는 18만 4,230명으로 추정되며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인구의 주요 구성으로는 85.3%가 아프리카계 흑인, 10.9%가 혼혈, 2.2%가 인도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 세인트 루시아는 5세부터 15세 사이의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6% 내외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위는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적도 기니입니다. 적도 기니의 평균 지능지수는 59입니다. 적도 기니의 인구는 144만 9,896명으로 추산되며 80.3%에 달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팡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도 기니는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도 공용어로 채택되었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대 대통령이었던 응게만 정권 시에는 교육이 등한시됐는데 때문에 당시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6세부터 14세까지 아동의 교육은 무료이면서 의무로 규정해놓은 상황입니다.